얘가 세월이 가서 철피석곡인데요. 시집을 가게 돼서 여명 어디 갔어? 여명 갖다 줄게. 기다려. 아이 참 그걸 또 치웠어 그새. 빨리 보여주세요. 철피 얘는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얘가 여명도? 옆에다 나란히 놓으니까 색깔이 연하다 뿐이지 똑같아. 철피는 귀하고 여명은 덜 귀하고 그럴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철피를 비싸게 살 이유 없이 여명을 이렇게 국내에서 조직배양한 거니까 이렇게 여명도 좋은 거를 좀 공급해 드리겠다 그 말씀. 아무튼 마치 피어서 얘를 안 팔라고 그랬는데 꼭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으로 하나 남기는 거고요. 오늘은 요것도 이것도 꽃이 16송이 짜리가 이렇게 찾았어요. 13송이, 14송이 짜리 막 찾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좀 세볼까? 하나. 16송이야? 하나, 둘, 아, 16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 그럼 이거. 아니, 16만원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그러면은. 아무튼. 100송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분한테. 이렇게 선물하신다고 또 우리 아주 그냥 분이 해서 제가 보내드려요. 이게 여수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분갈이를 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원래는 안 하는데 지금 선물을 보내야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화분은 높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나름 고안한 방법이, 자, 여기를 톱으로 잘랐어요. 위에 있는 거를 톱으로 자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분을 하시면 이제 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톱으로 양쪽을 이렇게 자르면, 자르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핀이 빠져요. 못이 박혀 있죠. 예, 못이 이제 그 다카 못으로 해가지고 그 핀이 있는데 이 핀이 빠지면 이 그 나무의 깊이가 약 0.5cm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화분이 0.5cm 정도 깊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게 그 이끼로 심을 것이니까 밑으로 힘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없애도 될 정도로 이게 뿌리 상태가 좋은데 그래도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해도 되는데 망으로 양파 망 같은 걸로 밑에를 딱딱한 걸로 하면은 딱딱한 걸로 하면은 그만큼 공간을 그 덜 활용할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양파망을 그냥, 양파망은 이 공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자 이제 이끼를 갖다 주세요. 이끼요? 아니 다 준비됐는데 이끼가 준비가 안 됐네. 자 그래서 요거를 그거 안 이게 돼요. 이끼 저희 가서 많이 좀 가져오세요. 어디 가서 뒤에 가야 되는데. 그럼 저쪽 뒤에 앞에 없어요. 뒤에 가서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자 요거서. 빨리 갖다 이파리를, 주세요. 이파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이거 드라이버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 화분을 가위로 자르면 가위로 자른다든가. 아니, 가위 말고 이제 벤치. 이것도 뭐 톱으로 자른다든가.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빼면은 꽃이 상합니다. 아 예. 개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 드라이브가 부러진 줄 알았어. 진짜로. 아우 용 쓴다 우리 아버지. 응? 근데 이렇게 물건을 농가에서 이렇게 잘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금액을 떠나서 최상의 물건인 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뭐 응? 자 이제 바크는 밑에 바크가 털 수 있는 거가 있으면 바크를 떨어내는 이유는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
어느 정도 올리면은, 피해왔네. 어, 저번 날에 저희가 그 했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수태를 사이사이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수태를 사이사이에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속 안에는 밖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밖으로 심어져 있는데, 에, 이제 이거를 수태로 심으면, 반대쪽 채워야 돼. 아니,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 너무 많이 여기 쏠렸어. 돼.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요. 반대쪽 채워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잘 되고, 어, 정확하게 하면은, 사실은 분갈이 하는 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화분을 밑에를 자르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어, 이 라디아타의 그 밑에 부분을 덜어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덜 이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거는, 아, 이거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그냥 놔도 될 정도로 정말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네, 정말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제 택배도 이제 우리 PD가 스페셜하게 싸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을 해서 이 정도면 받침 안 해도 사실 이 정도는 받침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그래도 받침을 해서 이거를 다 피면 여러분들한테 쫙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물건과 이 아래 물건이 층화가 또 너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피면은, 사진 한 장 찍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뒤에 이렇게 된 것들은 앞부분이 괜찮으면은 되도록이면 이파리는 최대한 살려라. 왜냐면은 강압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발부가, 튼튼해서 꽃은 잘 피어줄 것이다. 이렇게. 자, 이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실은 저거를, 영상 생각 안 하고 저거를 준비를 다 했어요. 했는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자, 요거는 이제, 요번에는, 요거를 심을 거예요. 그, 저, 밀타시아를 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밀토니아. 아, 밀토니아. 더이 먹었나봐. 아, 천천히 해요. 왜 이렇게 급해. 그래서, 얘를 심을 거고, 바크 소립자 좀 갖다 주세요. 한 봉지만 있으면 돼요. 그, 여기를 자르는 모습을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작은 톱도 괜찮지만, 어찌됐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잘 드는 아니지 다 자를 거예요 그거는 밑구멍 아, 요 위가 아니라 저 밑에를 잘라야 되죠 그죠 네 저 안에를 잘라야 돼요 안에를 잘라야 밑에를 자르면 안에 화분이 공간이 넓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얘가 돌아가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자르고 옆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딱 자르고 이 나무는 가벼운 목재이기 때문에 무르지 얘가 아주 나무치고는 단단한 가볍습니다. 단단한 나무는 아니에요. 단단한 나무면 이쪽은 잘렸네요. 자, 이 잘린 부분은 이거를 떼어낼 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돌리면 결국에는 이게 돌아가니까 여기에 이게 안착을 합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덜 잘랐네요. 작은 걸로 자를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셋톱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시면 이 밑에 상처를 좀 안 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요건 이쪽으로 돌립시다. 그래서 옆으로 돌렸습니다. 여기도 자를게요.
아무래도 전화가 자꾸 오는데 전화를 받아서 보면 아이 전화 받으시네 왜 아니 안 급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급할 때만 네. 전화하세요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드라이버가 네. 자 지금 상태로 있는 거를 이거를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넓적한 일자 드라이버로 틈새에다가 하면은 받칠 거 주세요 받칠 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마당새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아니 마당새가 우리 구독자 아니야? 그러니까 마당새분들은 좀 비율이 작으니까 아 그러면은 마님들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마당새님들은 내가 봤는데 그 마당새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마님들은 화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화분을? 약간 비율이 그런 것 같지 않아? 아빠 생각해보니까. 아 글쎄 이제 이런 뽀시락 장난 뭔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아 이거 하면은 막 주변에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청소해야 되니까. 사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 마당 이거를 어지럽히는 거는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어 남자들은 어지럽히는 건 잘하는데 아니지 그거는 뒷정리는 잘 못해 이제 개체 간의 차이 그지 사람 간의 차이가 그래? 있긴 한데 아무튼 자 여기서 요걸 이제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잘 보이겠어 여기가 그 요번 밀토니아가 사실은 뿌리가 별로 그 밀타시아도 뿌리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뿌리가 좋아요 이렇게 현재 옆으로 이게 보이나 뿌리가 옆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 뭐라고 할까 정확하게 하면은 물을 주면은 물을 말리면 얘네들이 더 붙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줘버리면 걔네들이 더 자라려고 움직여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싹 빼면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밀토니아가 뿌리가 이 정도로 좋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항상 에러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살살 해서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높이만 조절하면은 아유 딱 맞네 이거를 예? 뭐 바퀴를 채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딱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딱 맞게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7,000원짜리 화분이고 이 정도는 지금 발부가 큰 많아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예요 발부가 근데 통상 여러분들한테 갔던 것들은 세 발부예요. 세 발부.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이렇게 심으려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남겨놨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거하지 양파망 않을 정도로. 안 해도 돼요? 아, 양파망을 해도 되는데 제가 까먹었죠. 아, 까먹은 거야? 나는 얘는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야. 왜 이래? 수태는 안 해도 되고. 양파망은 해야 되는데 얘는 지가 물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근데 얘는 뿌리가 막 그 라디아처처럼 많이 나는 왕성하고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라디아타는 왜 있기로 하고 얘는 왜 밖으로 했나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드리려고 두 개를 달리 한 거예요. 장단점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우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분갈이 하는데 나무분에다가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가정에서 하는 거는 수태를 권한다. 수태. 자, 얘는 수태는 뭐예요? 안전성은 최고예요. 안전성.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육. 자라는 거는? 천천히 세모. 네, 천천히 자라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태로 했었을 때의 내구성. 내구성도 좋아요. 안전성도 좋고. 그런데, 바크로 했다. 바크. 바크로 했다. 그러면은? 안전성, 세모. 그러니까 여기 안전성이 관리가 편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안전성은
세모. 세모. 그죠? 그죠? 편리성도 세모. 두 번째 생육. 생육은 동글뱅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구성. 내구성. 내구성 좋죠. 내구성도 괜찮아요. 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신 국산 바크 말고 뉴질랜드 바크를 해요. 이? 자, 내구성은 수태가 더 좋습니다. 바크보다. 이런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이 수태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수태는 관리. 예. 물을 한 달에 2, 3회 푹 담가도 얘는 가능해요. 오케이. 바크는 5일 정도를 지나면은 곤란해요. 자, 그러면은 바크는 5일에 한 번 준다. 수태는 열흘에 한 번 준다. 자, 그러면은 내가 늘 줄 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응? 늘 줄 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건이 안 돼서 내가 관리하는 거가 애로가 있었을 때는 내가 어디 일주일간 어딜 간다.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 이랬을 때는 제주도 한 달 갔다 왔다. 문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 주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바크는 마를 때 금방 마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마르면은 이제 좀 저면간수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이제 말라요. 계속.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이끼는 한 번 주면은 가습의 여지가 거의 없이 딱딱하게 심으면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가습의 여지가 없이 수태는 안정적으로 자라는 거에 관련해서는 최고로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무 화분에다가 심었을 때 기준으로 요런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죠? 부작이었다. 그죠? 자, 이렇게 부작도 작은 거였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30%는 더 자주 해줘야지 된다고. 그래서 얘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다고 그러면 부작을 했으면 부작을 이런 상태다 보면 관리를 얘를 4일에 한 번은 요즘 같으면 3일에 한 번은 물을 주셔야지 된다고. 근데 얘가 이게 아니고 얘였다. 수태였다. 아니, 수태였다. 아, 부작이 얘였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하루에 두 번 아니면 최소에 하루에 한 번은 줘야 된다고. 아니면 2, 3일에 한 번이라도 충분히 닮지 않으면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다. 날라서. 그래서 가습기가 아주 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끼를 붙여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도 이끼를 줬는데도 얘가 이제 마르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예요. 그죠? 물이 이 정도면 이제 떼어내실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 어제 준 거예요, 물. 그러니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작이 식물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 단계인 이런 형태를 권한다. 그리고 얘는 뿌리가 많고 강한 아이니까 뿌리 생육이 좋으니까 발부가 크니까 있기로 했고 얘는 특별히 대부분의 품종을 다 있기로 심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데 세월 낚는 농부의 스타일은 얘는 여기다가 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잘 안 크니까. 그렇죠. 뿌리 생육이 잘 안 되는 작물이고 여름에 고온 다습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가 생겼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다? 결국에는 뿌리의 통통. 양이다. 뿌리의 통통. 양이다. 그래서 뿌리를 충분히 많이 내리시라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얘가 봄 가을에는 뿌리가 한 가닥이 없어도 발부에서도 먹고 사는데 이게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온이다 보니까 35도 막 넘어가자 야간 온도도 25도 그랬을 때는 저온 아니다 고온 휴면을 해요.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곰탱이 겨울잠 자듯이 여름에 움직이지 않고 쉰다고. 최소한도 살아가기 위해서 숨만 쉰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러면은 썩죠. 썩는다. 그래서 물고는 여름에 썩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우리나라 기후가 특히 여름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식물의 기준으로 해서는 얘를 잘라주는 게 식물한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뿌리 상태에 있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꽃 보는 거니까 분갈이 하셔서 꽃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 상태로 제가 쟤는 요수로 가야지 되고 오늘 택배가 얘는 여러분들한테 꽃 피면 얼마 정도 예쁘게 피고 얼마 정도 또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알려봐 드릴게요. 얘도 지금 얘는 작은 화분. 작은 화분 여기다가 폭 집어넣으면은 요것도 좀 작네. 저 뒤에 있어요 화분 저거. 내 생각에 얘는 토분에다 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게 이쁠 것 같아. 그것도 한 방법이야. 뒤에 화분 있잖아요 뒤에. 그거 줘보세요. 그냥 이거는 분갈이 하는 방법 안 알려드리고 걔가 더 작은 거잖아. 아니야, 조금 더 크네 그나마. 아무튼 여기다 하셔도 되고 요거보다 한 단계 위 여기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해도 될 거면은 부작은 한 단계 높게 분갈이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무 화분 그리고 그리고 나무 화분을 저희가 컨테이너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8개월 전에 건 1년 전에 주문했던 거에 저희가 소요량의 반 정도밖에 주문량의 주문량의 반밖에 없어요. 그냥 그나마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근데 요거만 올리고 나머지 거는 오히려 저희가 컨테이너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정가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은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님이 2-3일 전부터 계속 심고 있어요. 나무 화분에다가. 저 경홍석곡도 그렇고. 경홍석곡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동안에는 이 나무 화분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 화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농가 뭐 흥란원이니 뭐 막 대한민국에 있는 농가들이 쓰고 있는 물건을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나무 화분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연찮게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무 화분이 들어오지 않고 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익을 저도 이제 재고 부담이 있지만 편익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요건 나무 화분에 관해서 따로 하고 오늘은 분갈이의 꿀팁의 가장 핵심은 일단은 수태로 심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해요. 좋은 수태로 심으면 5년 10년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부 품목은 모르겠으면 수태로 심어라.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밖으로 심을 것들은 뿌리 생육이 잘 안 되는 애들 대표적인 게 파피오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동양란도 동양란들도 이제 지중란이다 보니까 그 뿌리 생육이 아직 완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피오, 동양란, 그 다음에 마스테베리아도 저라면 주겹석곡도 마스테베리아도 여름 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고 주겹석곡도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것들은 온시도 괜찮아요. 온시도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뭐였죠? 밀토니아 개통 밀타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크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카틀레아 중에서 뿌리 생육이 아주 나쁜 애들은 일부 있는데 카틀레아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수태로 심으시는 게 답이다. 농가에서는 왜 밖으로 심느냐? 우리는 매일 물 줄 수 있고 빨리 자라서 빨리 새끼를 쳐서 꽃을 피워서 파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안 죽여야 돼. 안 죽이고 안전한 게 관리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크가 관리가 편하다, 물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정말로 편하냐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 맞나요? 예. 세월랑보였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뿅. 뿅. 예. 철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라디아타. 걔, 그 밑구멍 봐요, 밑구멍. 어? 밑구멍이요? 이거? 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덜 이쁘면 요거는 그대로? 그대로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뿅. 거미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